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울산 을지군 상봉면에 있는 영남 알펴서의 중심에 있는 신불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불산은 가지산에 이어서 영남 알펴서의 제2봉으로 해발 1159m입니다. 이곳 신불산에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과 야영장으로 된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표소가 있는 하단과 걸어서 1.7km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단에 두 개의 시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하단에 있는 제1산림문화관과 제2산림문화휴양관과 야영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매표소가 있는 제1산림문화휴양관과 제2산림문화휴양관이 있는 하단의 모습입니다. 야영장 쪽이 있고 그다음 하단에 있는 문화휴양관의 가격표를 보시고 있습니다. 뭐 할인 혜택 비수기와 성수기의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더블 정도 차이가 나는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야영장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신 하단에 제1산림문화휴양관과 제2산림문화휴양관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통합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숲 나들이입니다. 이곳에서 예약을 하시고 지정된 날짜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신불산에는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계곡이 있으며 하단에서 1km 정도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우람하고 큰 수량이 깊고 수심 깊은 파래소 폭포가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신불산의 매표소가 있는 파래소교 바로 앞에서부터 계곡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자연의 모습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계곡입니다. 화장실 따로 있고. 산림문화 휴양관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야영장도 바로 계곡 옆에 있어서 있는데,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계곡의 모습과 야영장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아 좋네요. 그냥 계곡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와 끝내주네요. 야영장 앞에 이렇게 돼 있어. 와. 신불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에 야영장 일반 야영장이 있어요. 아 저쪽에는 아마 펜션 같기는 한데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여기. 야영장 앞 계곡의 모습을 봤고 이제 화장실도 같이 남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뭐 깨끗하게 돼 있겠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10대를 한번 볼까요? 이 산림청이라 해놓으면은 나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세 개씩 있네요. 화장실과 개수대가 아주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하게 돼 있고 각 사이트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부터 사이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 다 이용하신 거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되네. 여기 야영장 안전수칙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야영장 이쪽으로 쭉 돼 있고 야영장 이용 안내 인터넷 예약제입니다. 이용 시간은 3시부터 그 다음날 11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1번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1번이고 계곡이 요 아래에 있어. 근데 지금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용하기 힘든가 봐요. 계곡을. 오늘은 국립 신불산 폭포 자연 휴양림을 찾아서 이곳에 있는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과 야영장을 쭉 봤습니다. 신불산의 동굴과 파래소 폭포도 함께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야영장과 휴양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단의 숲속의 집과 문화휴양관은 하단에서 걸어서 1.7km 정도 올라가셔야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불산 계곡에 있는 동굴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동굴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는
8에서 폭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